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인생의 주인 하나님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외삼촌의 딸들이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물론 삼촌이 조카를 속이고 약간 사기를 네, 뭐 우리식의 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네, 그때 당시에 그 유명민의 삼들 가운데에서 네, 또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는 네, 그들이 유목민으로 땅과 씨름하고 또 가축과 씨름하고 그리고 자연환경과 씨름하고 살면서 아들들을 믿을 만한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그들이 부여하게 되고 또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있는 형과는 다른 나약한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짐승 같은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허탕한 호방한 성격인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고 하나님이 그런 쪽을 좋아하나 봐요. 요셉도 보니까 그런 쪽이고 이건 조크입니다. 매끈매끈하고 뭔가 그런데 그 야곱이 형과 원수를 지고 유배의 삶을 떠나잖아요. 축복은 물릴 수가 없나 봐요. 이삭이 잘못 알고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 야곱의 축복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이삭이 굉장히 후회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흘러간 것은 다시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리적인 유효성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칼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떤 쪽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의 흐름이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네. 저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잘했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를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거를 약간 경멸하고 우리는 뭔가 실천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좋아해. 사랑의 실천, 사회봉사 그래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당할 때 굉장히 실천적이고 멋진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 거기에서 방향이 1도만 빗나가면 예. 자칫하면 갈래가 위험해
바치는, 뭔가 인간적인 것이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심도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방계로 나가는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또 예, 그 시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죄에 어느 정도 다 물들어 있잖아요.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도 예, 남편을 둘째를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물론 자기가 볼 때 야곱에게 더 연민이 있었겠고 그 사랑의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순수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잘못들은 역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시간이 늦으면 기차를 놓치는 거는 그냥 현실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비가 내리는데 빨래를 안 걷었으면 빨래가 젖는 거지. 근데 그게 저절로 뽀송뽀송 말라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빨래 걷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빨래가 뽀송뽀송 말라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빨래는 젖었다요. 그래서 에서는 역시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기본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예,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예, 이제 형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찬성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식끼리의 분쟁을 부모가 피를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떼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당장 덕을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하란으로 가야 되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250km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이키 신발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때 가죽주머니로 된 물병이 예, 있었을까요? 예. 뭔가 조금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보장은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조그마한 줄 알았어, 저도요. 예, 그 가보기 전에는. 그리고 광야라고 해봐야 그 코딱지만 한데 뭐 광야가 있겠나. 사실 갈릴리 호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작았어요. 예, 그렇지만 광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험하고 예, 크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거기에서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을 만한 예, 원수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만한 거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1250km. 이건 장난이 아니죠. 여기에서 로마까지가 몇 킬로? 1400킬로? 어림잡아 그 정도. 예? 근데 고속도로 없이 험산 줄령으로 골짜기 지나고 우회하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포장도로 300킬로는 얼마 걸린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간다 갔을 때 14시간. 그죠? 예. 12시간? 12시간 정도 걸렸나 보다. 아니야. 내가 먼저 도착해서 4시에 도착했거든요. 오후 4시쯤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4시쯤 도착했는데 그 뒤에 왜 버스 타고 오다가 납치당했네 어쩌냐 하고 뒤에 김도영 기사님 늦게 온 사람들은 6시쯤 들어왔어요. 6시쯤 새벽에. 12시쯤. 300km예요. 300km. 그리고 명분상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 고대에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그 험한 길을 1250km. 우리 옛날 같으면 평생 걸릴 거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를 가면서 야숙을 하고 또 맹수와 또 강도의 위협 얼마든지 예, 가질 수 있었죠. 자기 대가를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집이라는 건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중요한데 야곱은 자기가 치러야 될 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죠.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왜 선택하냐고요?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인용했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오야 마음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선택하신다. 예, 작가가 자기 소재를 선택하는 거나 감독이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하는 거나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권한, 우리를 선택하고 픽할 권리가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유는 분명히 있죠. 이유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하나의 플랜 B를 완벽하게 만드실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고, 그 아브라함의 뿌리들이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흔들거리고 어떻게 비틀거릴지를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의 복선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이루어갈 계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장은 없어요. 작품을 그리면서도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의지가 보장 없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작가의 신실함과 전문성과 그의 영감이 그의 모든 소재의 불분명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대고 왜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뭐 다 짜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천박한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만 해보더라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계획한 대로 되고 말아요. 그 계획한 사람이 신실하다면, 불굴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예, 좀 소재가 떨어지는 것들을 선택해요. 예, 에서보다는 야곱을, 그리고 열두 아들 중에서도 그 일부를 그때그때 필요한 배역에 맞게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다 대가는 치렀는데 그러면 야곱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느냐? 그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이 질문도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1250km를 해가지고 하랑까지 갔잖아요, 성공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잖아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 만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정점을 찍는 거죠. 회풍틀을 한번 찍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점들을 계속 찍게 하신다. 그죠? 정점들을 찍게 하세요. 어떤 감격의 정점, 어떤 이겨내는 정점. 감기를 늘 걸걸걸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막 하더니 이겨냈어요. 내 감기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감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정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그 정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정점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예, 플러스. 그럼 누구나 다 그런 정점을 가지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각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낮추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 오시는 분들이 뭐 짐짓 그렇게 아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예, 말이나 안 하면 밉지도 않아요. 제가 올 때 일반적으로 해외 나오면 이 신앙적으로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생길까 약간 경계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도 잘하시죠?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오셨어요? 해외 가니까 가서 샤방하게 예수님도 더 깊이 믿고 뭐 뭔가 멋진 일이 나를 기다릴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오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도 이제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제 어떤 분은 미국 가서 예, 뭐 이따가 예수님 뜨겁게 만났다.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가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는 약간 나이롱으로 지내다가 군대에서 뭐죠? 실로함 하고 이제 할 때 조금 하고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 뜸하고 대충 지내다가 예, 뭐 회사에서 술상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외 가면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정기를 마련해보. 예, 근데 정말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인들을 보자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배대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배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가다가 탁 부딪히니까 배 저쪽에서 L 배대리인가벼? 그래서 배대리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자를 준비시키고 저를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준비시켰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도 거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연출하심이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가 달라졌냐고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예?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뭐예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맞아요? 남 성구철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끌어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하란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외삼촌이 약간 사기성이 있죠. 세상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적인 데 관심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애를 어떻게 이제 노동력으로 한번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둘째 딸 라엘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걸었어요. 7년이라면 주겠다. 그래놓고 끼워 팔죠. 레아를 밤중에 뭐 등도 없고 하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초야를 자기 첫째 딸하고 치르게 해요. 하여튼 애비라고는 그러니까 야곱이 분노해가지고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라헬을 죽이는 줄 텐데 그러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일하게 하면서 두 딸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마이다스 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야곱 모습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가 그렇게 근면하고 가축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목축을 잘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됐냐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채색옷 입고 거자질하고 그 다음에 편애를 받고 있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시련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놔라 뿌리칠 줄 알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변화 이거는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뭐 부모에게 받은 육체적인 DNA로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이 안에서부터 뭔가 솟아나는 밖으로 나가는 힘을 그가 경험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서너 명 모이는데 여러분 가면 분위기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집사님 왔다 그래요? 아 물론 지금 그러지 지금 그러지 또 안 그러면 막 또 오늘 자책하니까 그래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근데 원래 그랬냐 이런 거지 내 얘기는 원래 그랬냐고 뭐 하기로 한 것도 그러면 막 와 좀 누가 음식도 하고 찬조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럼 막 찬조가 넘쳐가지고 이제 그만 뭐 그랬어요 되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로 한 날까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도 역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라반이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근데 어디서 온 게 이게 비틀어진 당나귀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밥만 축내게 생겼는데 뭐 7년 일하라고 그래요? 밥은 거저 주나? 그리고 자기 딸 둘 다 다 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노다지가 들어온 거예요. 노다지가 마이다스의 손이 온 거예요. 걔한테 맡기면은 그래서 애가 거부가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배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 형통하다는 건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면 화장실이 빛과 번쩍. 예? 밭을 정리하면 밭이 빛과 번쩍. 그래갖고 그 다음에 수확이 착착착착 잘 나고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 목사님이 요새 엄청 물질적이 된 게 아니라요. 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 축복을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무슨 형이상학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위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숨을 쉴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나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 행복할 수 있나요? 네.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지나면서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문에 보니까 이 국가대표 인류 스포츠맨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에 대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낚인 건지 모르겠어요. 겉에만 좀 봤어요. 제목만 봤어요. 뭐. 그런데 육체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백신 맞고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시달린다. 예, 저는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제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건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 이름이 예, 통 생각이 잘 안 나는 걸 보면 예, 후유증이 있거나 뭐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지만 그 기점으로 해서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아차하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이름이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지금이 몇 년일까? 나는 몇 살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웬 청각이 들었는데 혹시 누구세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요. 인간의 생명과 삶이 정말 연약합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수증기 한 방울의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는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수증기 한 방울에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예, 축복의 근원이 되고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의 손이 되고요. 한 가지 여전히 거짓말은 좀 해요. 걔도 예, 뭐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분노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 그는 이미 예, 하나님의 정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인 거죠. 그러니까 푸념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대로 복 달아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 달아나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낳잖아요. 예, 이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죠.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레아에게서 뭐 그 얘기를 오늘 새벽에도 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레아에게서 자식을 몇을 낳죠? 세어봐야 되네요. 넷이요? 넷밖에 안 나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여종들에게 빌하와 실바에게 둘씩 낳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둘 또 다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 스불론 이사갈. 예. 어디 뭐 친구 사이 있어요?
스불론 이사갈 여섯을 낳는데 여섯이 아니에요. 여섯이 아니고 여덟이죠. 예, 둘은 빌하에게서 낳잖아요. 예, 아니지. 빌하가 아니고 레아가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잖아요. 그런데 먼저 라헬이 언니가 레아인데 라헬은 자기가 사랑을 받거든요. 사랑을 받는데 아이를 못 낳잖아요. 이제 그 당시 사회의 모든 그런 관습은 여성과 남성의 지위, 유목민 사회, 고대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남자들에게는요 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위가 중요해요. 땅과 지위가.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하고 자기 역할이 중요한 거죠. 장남이냐 상속자냐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하고 있느냐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자기가 가족 안에서의 지위 그리고 자기 가치가 중요해요. 그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당시에는 그와 같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 편승하시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 이제 죄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와 이렇게 같이 섞여서 흐르고 있잖아요. 섞여서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가치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다쳐도 자기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뭐예요? 라이프마크트. 씨바지, 몸종을 통해서 씨바지를 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라헬이 갖다 들이밀잖아요.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해가지고 하가를 들이민 것처럼 그렇게 들이밀어서 첩이 아니고 그 라이프마크트예요. 그래서 씨바지를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주인 하나님인데요. 그 레아는 참 불쌍하죠. 왜냐하면 뭐 외모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레아의 그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낳잖아요. 내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초반에서 언니를 시기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러면서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것은 이제 함정이고 그러니까 자기 시녀를 집어넣어서 시녀를 통해서 낳아. 그게 뭐냐면요. 씨바지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당시에는 마치 이 씨바지를 자기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를 낳을 때 그 여주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아기를 딱 낳으면 받아갖고 자기 무릎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릎에 있으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잖아요. 빌하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몸종은 그냥 몸만 빌린 거예요. 몸만 빌린 거고 이 무릎에 앉아서 딱 무릎에다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기까지는 두 아들을 몸종을 통해서지만 자기가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레아도 또 경쟁을 하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시냐 실바를 데려다가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사갈과 수블론을 낳고 그리고 나서 라헬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열으셔서 비로소 요셉을 낳게 하시는 거죠. 자, 낳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과 맺고 같이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걸 대하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나요, 여러분? 대하드라마에
보통 대하 드라마 보면은 2대, 3대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2대, 3대가 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다는 것은요, 1대가 있어야지 주인공이 그 안에서. 그것도 어떤 전성기가 있어야지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가 넘어가 버리면 그걸 주인공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져요. 드라마에서는. 근데 대하 드라마는 3대를 가버리면요, 이게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 자체가 없어. 그런 걸 그리려고 하질 않아. 그 야곱은 이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인가요, 여러분? 예. 우리는 주인공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감정이입해서 야곱 빨리 형에게서 달아나. 눈 떠, 하나님 왔어, 눈 떠, 베델에서 만나. 그리고 가가지고 야, 레아야, 눈 떠, 라헬 아니야. 뭐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데 야곱은 주인공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에서에게 원한을 사고 도피의 생활을 하고 라반을 장인으로 삼게 되지만 살얼음 같은 20년을 보내고 열두 아들을 그 여인들의 정말 레이저를 받으면서 열두 아들을 얻게 되고 그는 축복과 번영의 아이콘이 되지만 그런데 또 삼촌에게 상당히 많이 뺏기고 그가 별로 얻은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많이 모아있던 걸 나중에 에서와 화해하는 조건으로 다 줘버립니다. 그죠? 에서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빈몸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탈골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강을 건너는 이게 주인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헬이 야곱의 파트너로서 주인공인가? 사랑받지만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요셉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 보고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열한 아들 딸 하나 데리고 그 대가족이 떠나가는데 가다가 베냐민을 낳는데 나타가 죽죠. 라헬은요. 예. 베들레헴 근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 연가라는 설교에서 이 라헬의 이야기, 라헬의 울음소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아이들이 헤롯에게 학살당하잖아요. 예. 그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 라헬을 슬퍼하는 울음소리를 거기에서 연상시킵니다. 아하, 라헬도 주인공은 아니었죠. 뭐 주인공이 예, 그러냐고요.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고 사랑은 받았지만 늘 아쉬움이 있었던 그녀는 예, 둘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 중에 죽어가고 야곱은 너무 슬퍼하죠. 라헬은 생명을 낳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림자라고 라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주인공이 없어요. 그리고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그림자처럼 있어요. 제가 꿰어 맞추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어떻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과정도요. 예. 그냥 인간만사 세옹지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삼신할머니 정말 뒤흉박 팔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림자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하 드라마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공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고 너무나 불행하고 우리끼리 얘기하자면요 가정사역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녀는 뭔가 역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표상이에요. 사랑받지 못했으면서 자기를 무시하면서 아이만 낳는 그리고 마음은 자기 동생에 가 있는 그 이상한 남자와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불행해야 되는 불행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정사역적으로 보자면.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이것을 속사랑의 빙점, 무슨 뭐 해가지고 스릴러도 만들고 가정적인 비극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레아가 그때마다 그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름의 의미를 붙여주죠.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하, 이것이 그들의 인간 드라마의 배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복선이구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복선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연출자는 우리를 픽하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의 복선을 그 가운데 깔아놓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불안불안하면서도 뭔가 어딘가에 안심이 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되고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곧게 뻗어있는 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고 진흙탕에다 수렁에다가 완전히 껌묻은 머리같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자르기 전에는 떼어지지도 않고 마음은 복잡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대하드라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문학한 뭐가 생각하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하드라마 토지. 하, 제가 딱 벌써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제가 물어봐야 돼요. 박경리의 토지. 25년 동안 예, 쓰셨다고 그래요. 1960년대 말부터 69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25년 동안 예, 쓰셨으니까 정말 대하 드라마죠. 그게 보면 이제 한국의 개화 반세기, 그죠? 한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뭐 식민지시대, 요즘은 일제강점기라고 말하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광복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 책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제 드라마로 보셨죠? 안 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토지 드라마 뭐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했어요. 저도 한 번 봤거든요, 솔직히. 예, 그런데 예, 그 윤 씨 부인이 반효정이 나올 때 예, 서희가 누구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예, 잊어버리세요. 넘어갑니다. 근데 그 대하 드라마 토지에 보면 그 예, 한국의 시대상을 예,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 말로부터 나라가 망해가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나라는 망하는데 개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모든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과거의 신분제, 또 그 산업공상, 그리고 미신과 또 그 수많은 계층과 눌린 한과 그 복잡함들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땅을 중심으로 뭐 농자 천하지대본 그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일본이 들어오고 신식 문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공장도 그 다음에 예, 활동기도 돌아가고 자동차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머리도 이제 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한국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 토지에 보면 정말 사람 이름이 한 60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을 등장시켜요. 네. 그래서 그 만석군 가정의 큰 토지를 소유한 최찬반 때 그는 일찍 죽어버리고요. 그 정실 부인인 그 윤 씨 부인이 예? 윤 씨 부인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역시 비극적인 캐릭터죠. 남편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절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또 개명해가지고 내 보내는데 걔가 나중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그 윤 씨 부인의 며느리하고 불륜이 생겨.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예, 그리고 예, 그녀의 아들은 또 역시 비극의 주인공이죠. 예,
그리고 아내가 죽고 또 둘째 아내를 데려오지만 그녀와 싸늘하게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해서 윤 씨 부인의 그 해프닝으로 생긴 아들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 씨 부인은 그 둘을 도피를 시키고 수많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별당 아씨로부터 태어난 이제 그 윤 씨 부인도 최참판도 별당 아씨도 최치수도 젊은 그 토지의 주인공인 서희, 최서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서희의 일생. 근데 서희도 주인공이 아니야. 예, 그녀도 이제 이따가 아들을 둘을 낳고 그리고 죽어 가는 거예요. 예. 예,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머슴, 하인, 침모, 기생, 일본군, 그리고 소장농, 농민, 몸종,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오고 수많은 죄에 나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운명적인 불륜, 징용, 그리고 병사, 장애와 불구, 살해, 처형, 이별, 음모, 도피, 복수, 개화, 그리고 사회주의. 대하 드라마가 그렇듯이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복잡해요. 복잡해. 약간 빠져들어가기는 해요. 복잡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런 거 한번 또 보세요. 그럼 아주 속이 시끄러워져요. 아주 복잡해. 답도 없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흐르는 역사의 물결 앞에서 개인의 운명을 지고 가야 하는 실존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는 어떤 해피엔딩도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해피엔딩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작가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들에게 내가 해피엔딩을 약속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땅을 지키, 그러니까 뭐, 왜 그러면 이걸 썼냐고 물어봤더니 뭐, 근대사에서 가장, 이광수의 무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하소설과 비교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렇죠. 멋지게 썼죠. 근데 왜 썼냐고 물었더니 땅을 지키는 이 민족사의 구성원들의 애환과 그들이 각종의 비극을 맞고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러면 지켜주든지. 병사하고 그리고 정말 온갖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고통과 불행과 그 점철과 그 속에서 그러면서도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소리쳐 외치고 싶었다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슬프게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좋겠어요? 좋겠냐고요. 유학을 보냈더니 가보니까 우크라이나인데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에서 옆집에서 쳐들어왔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피엔딩의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의 대하드라마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마음에 안 드세요 이게? 예? 아, 이게 좀 세상적이고 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아니요. 여기에는요 예,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기운이 흘러요. 해피엔딩의 기운이 흘러. 예. 죄와 인간의 고통이 스며들어 있지만 갈등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갈등 중에도 실치기하고 질투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그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짜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다시 살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가면서 히브리서 아니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디오피아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이디오피아 공항에는 뷔페가 없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경험이 블랙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없어요.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디오피아도 여기 토지 같을 거예요. 예? 이놈이 와서 총 쏘고 Somebody shooting now. Come by here. Oh my Lord.
뭐 그런 노래 지어갖고 불었을 거예요. 예, 산은 불타고 있고 총은 쏘고 그리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우리들의 생명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시가 어릴 때 공부 잘해가지고 여왕의 예, 측근이 될 인재로 발탁당해서 그리고 청년이 되기 전에 어릴 때 거세를 당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시켜서 그러니까 목마르고 너무나 갈급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책을 사오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마차를 타고 혼자서 유월절에 가서 예루살렘 구경도 하고 한천 사람 아르는 성내 가서 뭐 그런 거죠. 구경을 하는데 만두도 먹고 예. 그렇게 하고 히브리 성경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놈이 또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거기 지금 가자로 내려가는데 이사야에서 53장까지 읽었잖아요. 물론 이사야에서부터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53장을 읽었잖아. 그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빌립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나하고 운명이 너무 비슷하니 고통받는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걸 모른단 말이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안단 말이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그의 운명이 펴지잖아요. 네? 내시라고 제가 그녀라고 얘기하면 되죠. 예, 그의 운명이 펴지면서 예,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오고 저는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공항에 서부 아프리카나 어디 공항에 가도 부정부패가 있고요. 세네갈에도 예? 문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들으라고 했더니 아, 좀 문 닫으세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내 선물 어딨냐고 내 선물. 네, 우리 서로 알아요? 뭐. 내 선물 달라고. 이디오피아 그게 없었잖아요. 이디오피아에. 식민지 경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의 기운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인생을 살고 났을 때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또 쓰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달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대하드라마에는 아 믿음을 잘 지키고 곧바로 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추서가 붙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다가 뭐 가능성은 좋았고 뭐 공부를 잘했는데 뭐 예? 서당에서 뭐 1등 했는데 어떻게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뭐 유해만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런 대하 드라마를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복음의 모델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그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말고요. 자꾸 생각이 복잡한 거 거기에 빨려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구속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복된 인생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대하드라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응답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서요. 그냥 기도할래요. 응답 찬양 없이요. 응답 찬양 없이 기도하고 모레 또 예,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피엔딩 우리 사순절 주제로 얘기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욱입니다. 더욱. 로마서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 6번이나 나오는 거 아세요? 예, 더욱. 예. 죄가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더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선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대하드라마를 나는 믿어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로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고요.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꼬이고 복이고 그래도 어떻게인가 되겠지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두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손에서 선을 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라 마십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일치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